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전희킴입니다. 자, 오늘 2020년 고등학교 2학년 11월 빈칸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34번 마지막 여러분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요, 좀 원문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체크를 해봤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Think like a rocket scientist. Simple strategies for giant leaps in the work and life. 오잔 베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We are all programmed with the same fear of uncertain 이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앞부분 좀 내용이 좋은데 빠진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불확실한 것에 의해서 똑같은 어떤 두려움에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에서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요, our predecessors, 우리의 전임자들, 선조가 되겠죠. 이들은 unknown이라고 나오죠. 알지 못하는 거에 두려움을 갖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became food savory tigers. 역시나 savory, 여러 savory라고 하는 건 이빨이 이렇게 쭉 나온 호랑이입니다. 지금은 멸종됐습니다. 먹잇감이 되었죠. 그렇지만 the ancestors who view the certainty as a life-threatening,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을 삶의 어떤 위협으로 간직한 우리의 선조들은 그래도 분명 lived long enough to pass their genes on to us. 우리에게서 자신들의 유전자를 전달할 만큼 상당히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내용을 한번 보는 거예요. In modern world, we look for certainty in uncertainty place. 자, 여기가 빈칸이 나올걸요? 여러분들은 여기서는요, certainty라고 하는 이 확실함과 uncertain이라고 하는 거에 말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뒷장에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도록 뭔가 확실한 것 불확실한 거를 묶어서 서술형 대비에 나올 수 있도록 적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빈칸을 잡아주셔야 되죠. 자, 우리는 찾아요. 현재 오늘날 우리는 certainty, 확실한 것을 어디에서 찾냐면 in uncertain places, 이름하여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함을 찾게 됩니다. 그왜 그럴까요? 두렵겠죠, 우리도. 자, 그래서 certainty는 다른 얘기로 하면 predictability, 이름하여 예측 가능성, tangibility, 이 말은 우리가 확실히 만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doubtlessness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만큼 확실한 부분을 얘기하고 uncertain이라는 단어는요, 이거 말고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상하지 못하고 dubious, suspicious, doubtful, 의심 많죠? 여기에 하나 추가하게 되면 바로 위에 나와 있는 unknown도 추가가 되죠. 알지 못하는. 알겠습니까? uncertain, unknown 꼭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장소에서 우리는 확실함을 찾게 됩니다. 라는 사례예요.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냐? We are programmed 또는 conditioned. 우리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With locating predictability rather than uncertainty. 이름하여 불확실성보다는 예측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 결국 뭐예요? 확실함이죠. 그 확실함을 찾는데 조건화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냐? 우리는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와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런데 왜 선조들은 우리보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전혀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은 사브리나 이 저기 호랑이 먹잇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당히 위협적이라 생각했는데 결국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자, 일단 우리는 불확실한
곳에서 확실한 걸 찾아간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자, we search for. 자, 그러면 A와 B는 지금 그 사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정말 단어가 다 중요합니다. 오더가 나오죠, 오더. 오더가 질서죠. 그래서 반대말 disorder, 무질서입니다. 그러면 오더라고 하는 게 바로 뭐죠? 확실한 거죠. chaos가 뭐죠? 혼란, 혼동, 다른 말로 하면 confusion 또는 discord. 반대말은 security, stability가 됩니다. 아, 혼란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죠? uncertain이고. uncertain. 그래서 uncertain. 1번, 2번 제가 번호를 여기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네, 번호 체크된 게 이겁니다. 오더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죠? 오더라고 하는 건 확실함을 얘기하죠. 두 번째 사례에서는 the right answer라고 나왔습니다. 정답, 올바른 답, 어디에 있어서? ambiguity, ambiguity 너무 자주 나오죠. 모호함이죠. 그래서 모호함은 다른 말로 obscurity 또는 vagueness가 되죠. 모호함이라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런 곳에서의 올바른 정답. 또 conviction이라고 하는 건 확신이나 신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confidence나 assurance가 같은 말이고요. complexability라고 하는 건 복잡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sophistication 또는 elaboration, complicatio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는 혼돈 속의 질서, 또 모호함 속의 올바른 답, 또 복잡함에 있어서의 확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We spend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spend 체크해야 되죠? spend라고 하는 건, 네.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라는 거죠. spend. 이 spend 나왔네요. 그 다음에 far라고 하는 거는 비교급 뭐를 강조하니까 요즘 자주 등장합니다. 비교급 강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시간과 에너지, 저기 노력이죠. 그래서 노력이라고 하는 effort 같은 단어는요, endeavor와 struggle이 됩니다. 물론 뭐, pains도 돼요, pains. pain은 고통이지만, pain에다가 s를 붙이면 그게 노력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보냅니다. 뭐라고 보내느냐? 빈칸입니다. 빈칸. 뭐에다 보내냐면 trying to control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control이라고 하는 건 통제하다죠. 즉, 세상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로 통제하다는 말, govern, 또는 manipulate, rule, reign, dominate, regulate. 제가 별표 친 거는요.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단어들입니다. Best-selling writer Yuval Noah Harari가 말하듯이 여기 지금 Dan이 나와요. Dan 나옵니다. 계속 빈칸 연결돼요. Dan, on the trying to understand it. 이때 이 시가 가리키는 게 뭐죠? 세상이죠. 그리고 대는 중요하죠. 그래서 크게 보게 되면 비교급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는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온 우리는 세상을 계속해서 통제하려고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썼는다 라고 유발 노아 헤라리가 베스트셀러인 작가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통제한다는 거죠. 자, 문장 넣기 나오죠. We look for the easy to follow formula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말을 알아두셔야 되죠. 바로 easy to follow formula. 우리로 말한다면 아주 쉽고 따라가기 쉬운 공식이죠. 한마디 말해서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공식.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죠? 쉽게 따라가는 공식이라는 것은 확신함을 말하는 거죠. 어려운 공식 말고요. 예, 어려운 건 따라가지도 힘들죠.
한마디 말에 공식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공식만 찾아간다는 겁니다. 뭐 같은 말로서는 principle이나 아니면 rule 이렇게 해서 바꿔서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원문에서는 이글 책 그러니까 경기도 연합평가는 요거를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we look for the step by step. 우리는 단계적인 어떤 공식, shortcut은 뭐죠? 지름길이죠. 그리고 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결책입니다. 마치 땅콩을 담는 어떠한 가방 주머니만큼 딱 돌아가는 그거에 맞게끔만 우리는 뭔가를 추구한다는 거죠. 아주 쉬운 거 추구하는 거지 어려운 거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문장 넣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lose, 빈칸이에요. 우리는 이러다 보니까 아주 쉬운 공식만 찾다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we lose. 우리는 잃어버리는데 our ability to interact with the unknown 이라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2번은 unknown. 다른 거죠. 불확실함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lose라고 하는 건 잃어버리다, 뭐 forget, miss, weaken도 되고 low도 됩니다. 결국 우리가 비교적 우리 조상들이 차불이나 그 어떠한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에 대해서 위협을 준다 하더라도 탐구하고 생각해봤죠, 최소한. 근데 우리나라 오늘날에 우리는 어떻죠? 생각조차 안 해요. 조금 어렵다면 낑낑대고 얼굴부터 나옵니다. 아우 이런 거왜 해? 힘들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 구조 독해 하면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안 하려고 해요. 어떡합니까? 우리 습성이 그런 건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맨날 후회하면서 안 고치려고 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일종의 능력을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못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unknown을 다른 말로 다 체크해 주세요. uncertain, unpredictable, dubious, vague, 모호한 다 들어갑니다. 사실 이것이 원 문제였던 거죠. 자, 이걸 다른 말로 풀어보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as time goes by, interaction with uncertain, 우리가 불확실함에 대한 상호작용은 점점점 grow apart out of capacity, 우리의 능력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멀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지금 문장 넣기 계속 나왔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자, 이어지는 내용은요.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도 아마 공부하셨던 학생들은 알 겁니다만 EBS 순울티카 라이트 뉴죠. 22강 4번에 가로등 효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사회과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그 과정 속에서 흔히 하는 실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가로등 효과예요. 스트리트 라이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디서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찾냐면 가로등 빛이 비추는 곳만 찾는 거예요. 실제 열쇠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 어두운 곳에 있는데도 말이죠. 그 가로등 빛만 비추는 거기만 열쇠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역설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냐, 비유적 표현을 하게 되면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데이터의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이걸 보지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그때 쉬운 데이터에만 따라가려고 하니까 연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나 쉽고 따라가기 쉬운 공식만 또 내지는 확실한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어둠 속에 이런 것들은 영원히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니죠. 한때는 그 미국의 MIT 경제학 교수이자 지금은 이제 하버드로 옮겼어요. 니콜라스 나심이라고 하는 그 레바논 사람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Invisible Mind. 네. 아마 구글 검색하면은 나올 거예요. 경제학 원론에서 이 Invisible Mind, 이 니콜라스 나심이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그 사례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경제학이라고 해서 굉장히 까다롭고 뭐 수식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렇죠? 땅콩 있죠, 땅콩. 뭐 피스타치오도 있는데 안주로 맥주 안주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정해진 그 용기 안에 우리가 이제 그걸 먹는데 단 껍질을 만약에 깐 상태에서 껍질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과연 나중에 땅콩이 있긴 한데 찾을 수 있을까요?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찾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화석 연료가 석유가 고갈되고 있다, 고갈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 인간이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셰일가스 혁명이 2010년 이전에 결국 돼서 큰 200년 내지는 300년 동안 지구가 석유를 쓸 만큼 지금 미국이 계속 채굴하잖아요. 그래서 석유를 채굴하고 이때쯤에 갑자기 왜 우리가 여기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는지 이게 바로 자원의 혁명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네, 완전히 지각이 판도가. 그런데요,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화석연료를 완전히 없애면서 재생 가능 에너지만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그거야말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는 신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방,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안경, 그 모든 것은 다 뭐로 만들어진다?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생각에 자동차의 배기에 들어가는 연료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에 있는 플라스틱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석유 제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없어서는 안 돼요. 네, 석유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올해 배럴당 마이너스 8달러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석유가. 네. 갑자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니콜라스 나심은요,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아주 제가 또 와닿는 게 뭐가 있냐면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노력에서 문명이 나타났다 하지만 거의 80% 가까이는 우연의 일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를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찾은 거라고 하는 그들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예 중에 내가 하나 더 얘기 들다면 어떤 미국의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로 타고 있는 그 교통수단은 헬기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헬기를 늘 타고 다니시나요? 아니, 자동차 사고로 죽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죽음은 싫어요. 그래요? 헬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제가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을 제대로 쓰고 죽고 싶어요. 자, 기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헬기는 안전할까요?
헬기만큼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바로 제 사무실로 옥상에 딱 내려서 타고 가면 제 사무실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이 인터뷰하고 난 그해인가요? 겨울에 죽었습니다. 헬기 추락사로. 참 아이러니카죠. 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인드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도 문장 넣기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Our approach. 우리의 접근은 reminds가 나오죠. reminds. reminds는 반드시 of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remind A of B. 우리로 하여금, A로 하여금 뭘 생각나게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접근은 classic story라고 나왔습니다. 이름하여 마치 고전의 어떠한 접근법이죠.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drunk man이라고 나왔죠. 술 취한 사람이 searching 체크해줘야죠. 술 취한 사람이 뒤에 보면 자신의 열쇠를 어디에서 요 빈칸 체크해야 됩니다. Under a street lamp at night라고 나왔습니다. 일명 밤에 가로등이 켜져 있는 곳에서 자신의 열쇠를 찾는 술 취한 취객의 전형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야기는 뭐죠? 해결은 어디 있어요? 꼭 열쇠가 가로등 밑에 있는 건 아니죠. 조금만 보면 어두운 곳에 있을 텐데 거기만 찾아요. 결국 못 찾아 계속 맴도는 거죠. 이 이야기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제가 즉시 동일한 방식에서 문제를 계속 해결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앞전에 우리가 알수 없는 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점점점 시간이 지나서 잃어버린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동일한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도 결국은 뭐예요?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 아래에서 열쇠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뭐 이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적어보면 그의 열쇠는 lying a pointless looking under the light. 이름하여 그런 가로등 아래서 그저 pointless가 무슨냐면 아무 의미 없이 자신의 의미 없이 그런 어떠한 찾는 상태에서 놓여진 열쇠를 마치 찾아가는 이런 의미로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여러분 제가 예상컨대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A drunk man searching for his keys under a street lamp at night. 밑줄 쳐놓고 이게 의미하는 함축적 의미는 뭘까? 그게 바로 뭐예요? 잘못된 방식이죠. 결국 영원히 답은 못 찾는 동일한 방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He knows that. knows하고 지금 오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knows and looks for. 같은 병렬이에요. 분명 그는 knows that he lost his keys somewhere on the dark side. 바로 이겁니다. 이 dark side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어두운 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in the darkness. 가로등이 비추는 그곳이 아닌, 그 확실한 게 아닌, 우리가 가보지 않은, 정말 잘 모르는, 또 어쩌면 예측할 수 없는, 또 어쩌면 불확실한, 바로 그곳의 어딘가에 자기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걸 알아요. 에? 근데 두려워서 안 걸려고 하고. 그저 우리는 확실하고 쉬운 것만 찾아가려고 하죠. 하지만 그는 looks for them. them. 바로 그 열쇠를 어디에서 찾는다? underneath가 바로 아래 아닙니까? 바로 가로등 바로 아래서 열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바보 같아요. 왜냐하면 that's 이때 이 대시 가리키는 게 뭘까요? 바로 그 가로등이죠. 그것은 바로 빛이
비추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두운 곳에 어딘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렇죠? 빛이 보이는 환한 곳에 앞만 찾아봐요. 열쇠는 못 찾죠. 조금만 나아가면 되는데, 아쉽습니다. 뭐 저는 술 취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요. Our yearning이라고 나왔습니다. 빈칸 체크해줘야죠. Yearn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욕망, 바램입니다. 열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for uncertainty and leads, 그 다음에 us to pursue seeming safe and solution 라고 나왔습니다. By looking for our keys under street lamps 까지 다 빈칸으로 잡아주셔야 될것 같아요. Yearning은 다른 말로 뭐로 바꾸냐면 desire, craving, aspiration. 이게 열망과 욕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ead라고 하는 건 helps나 facilitate, propels, encourages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동사인 lead 어법 체크해 줘야죠. 그래서 투부정사입니다. 결국 우리는 확실함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pursue seeming safe. 겉으로 봤을 때 safe,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이끌게 하는 거죠. 이 안전한 걸 다른 말로 하면 secure, stable 또는 반대말 어려운 위험한 risky, dangerous, detrimental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by looking for our keys on the street lamp 가로등 아래서 우리의 열쇠를 찾음으로써 결국 우리는 겉으로 봤을 때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확실함에 대한 우리의 열망 때문에 이 확실함을 갖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예를 들어 가로등 아래 우리의 잃어버린 열쇠를 계속 찾음으로써 그 열망이 우리로 하여금 겉으로 봤을 때 안전한 해결책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쵸? 요걸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제가 적었죠? Searching for something when it is easy. 가장 손쉬울 때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Instead of taking, 뭐뭐 대신해죠. 이때 taking이라고 하는 건 어부 때문에 동명사가 오는 거죠. 근데 그 뒤에 risk가 오죠? 위험을 감수하다는 겁니다. 즉, 어둠 속으로 내가 위험한 그러한 걸음, 내가 어둠 속으로 위험한 걸음을 내딛는 대신에 우리는 we stay in within 체크해야 돼. within이 어디에 남아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our current, 우리의 현재 state, 상태에 우리는 그저 남아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나왔죠? 바로 state를 한 단어로 묶으면 이게 뭐가 돼요? 현재 상태, status quo 꼭 나옵니다. 시험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능 특강에도 라이트도 status quo가 나옵니다. 현재 상태. 그저 우리는 현재 상태에 머물려고 한다. 그런 거죠.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거는 어법상 되게 중요하죠. However, inferior, 그 다음에 it, maybe. 여러분, however, 아무리 뭐도 복합, inferior라고 하는 게 열등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이시 가리키는 건 다름 아닌 현재의 상태. 또 다른 말로 하면 the status quo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현재 상태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확실함이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미래를 가보려고 하지 않아요. 또 과거를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지금의 안분지족이라 할까요? 네. 즉, 아무리 그것이 열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재의 상태에 머무르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아주 좋지 못해도 그대
현재 상태에 그대로 머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And I act with uncertainty instead of staying with. 요지는 그럼 뭐냐? 현재의 상태, 즉 다시 말해 status quo 또는 확실함 속에서 안주하기보다는 불확실함, 뭔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식에와 상호작용을 해라 라고 하는 요지로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 불확실한 것과 확실한 것을 제가 적어봤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잘 정리해서 불확실함과 확실함에 대한 것들을 잘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마 의미하는 거와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 변형할 수도 있으니까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쉬움에 나오는 정리분석가 전 김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강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